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와 함께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죠. 오늘 동일하게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심지어 쌍둥이도 각각 태어나죠. 돌아가는 것은 더욱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 순서 다툼하듯이 빠르게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믿을 거는 이거밖에 없다 하면서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 권력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이 세대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정말 귀중한 시간이라면 또 의미가 달라지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라면 말이죠. 아주 많은 시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하루밖에 없는 이 시간에 너희들 나와 함께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탁을 하셨는데, 이 부탁을 제자들은 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나와 함께 하자는 이 짧은 시간에 세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이 나와 함께 하자는 이세 가지 요청을 제자들은 다 들어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세 명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나와 함께라는 그 요청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제자들처럼 정말 호언장담했지만 그 작은 부탁도 들어지 못한 것처럼 마음은 원이지만 삶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들아 나와 함께 이런 일들을 하자라고 말씀하실 때, 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첫 번째는 나와 함께 여기 앉아 있으라 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뒤에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첫 번째로 나온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순간부터 3년 공생애를 다 마치신 지금까지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은 참 같이 있으면 행복하죠. 그러나 같이 있고 또 같이 어떤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동산에 올라가실 때는 특별히 세 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또 뽑으십니다. 적어도 이 제자들은 나의 고난의 기도에 동참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데려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 신앙생활 하면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내려놔야 되고 많은 어떤 요청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같이 예배드리는 공간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이런 삶.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분주한 삶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과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 것에 시간을 뺏기고 여기에 신경질이 막 나고 동생을 향해서 막 원망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까지 하죠.
그러나 마리아는 듣거나 말거나 예수님 발밑에 탁 앉아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을 누리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바로 마리아를 칭찬하셨다는 거죠. 야, 내가 모처럼 정말 이곳에 왔는데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마.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음식 몇 가지가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제 멀리 해외에서 공부하던 자녀가 잠깐 왔다고 합시다. 엄마 저 왔어요 하고 가방 던져놓고 친구 만나러 나가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가는 날 또 뭐 핸드폰하고 전화하고 막 이러면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서운한 거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그리웠는데,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는데 와서 정말 같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다면 너무 서운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막 분주하게 뭔가 하는 것보다 주님하고 내가 오늘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도 다른 분주한 생각, 분주한 사역부터 잠시 내려놓고 내가 오늘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 주님과 접촉되어지는 이 만남의 시간, 이 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시간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내 몸에 꼭 붙어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가만히 붙어 있기만 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이 나오고 영양분이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뭘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나는 지금 처절한 기도를 하러 기도장소로 가지만 너희들은 여기에 앉아만 있어도 좋겠다. 앉아만 있어도 좋겠다. 여러분, 우리 충격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정말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던 그 권세 있으신 예수님께서 야, 나 너무 힘들어. 내 기도 너무 힘들어. 고민하여 내가 죽을 정도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죠. 더 충격은 피조물인 또 제자들인 말썽꾸러기고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여기 있으므로 내가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으면, 함께 있고 있으셨으면 그들이 옆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위로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은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아니, 몸은 있었는데요. 몸은 그곳에 분명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않고 몸만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땀을 피처럼 줄줄 쏟아가면서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몸은 있었지만 마음은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어달라는 부탁에 그들은 실패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몸은 와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 지금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말 절대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 꼭 더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의 마음도 전심으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은 이곳에 있지만 계속 사업 생각하고 계속 어떤 해야 될 일 생각하고 아주 우스개 흔한 소리로 내가 문을 잠그고 왔나 가스불 끄고 왔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다. 한참 바둑을 배우고 당구를 배우고 뭐 체스 같은 거 배우는 분들, 골프를 배운 분들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니까 교회 천장에 있는 전구수가 바둑알로 보이고 당구알로 보이고 이 교회는 꼭 사각형이라서 여기서 치면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예배를 분명히 드리고 있는데 자꾸 생각이 외출해요.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아 주님이 함께하고 싶어서 나를 예배자리로 부르셨지. 아, 나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이 짧은 시간만큼이라도 그래 예수님께 집중해야지. 내 예수님 함께 있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갔어요. 언젠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요 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쯤 되는데 이 아이가 병원에 병상에 누워있는데 엄마가 어디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뭐 식사를 하시던지 뭐 나갔다 오시겠죠.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이 아이가 투정을 부리 엄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서 아파 죽겠는데 예, 아파 죽겠는데 어쩌라고요.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오는 것도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엄마는 안 아프니까 화가 난 거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철부지 아이는 그냥 가감 없이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있는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점잖으신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의 죄를 위해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전혀 딴 생각만 하고 있구나. 전혀 내 고통에 공감하고 있지 않구나. 너무 섭섭하실 것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몇 번 드렸을 거예요 예화로. 근데 정말 저 마음속에 어떤 행동에 대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예화였습니다. 이분이 모처럼 이제 시골에 계신 어머니 댁에 갔어요. 이제 어머니 밖에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어머니 만나러 갔죠. 그리고 저녁이 돼서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뭐 가정주부고 그 다음날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어머니가 딸 오늘은 좀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대. 그냥 방이 하나니까 그냥 엄마랑 같은 이불로 좀 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딸은 아예 엄마 왜 그래 오늘따라 나 바빠 내일 가서 또 할 일도 많고 빨래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막 그러면서 막 뿌리치고 왔어요. 왔는데 그게 엄마와 마지막 순간이었다. 곧 큰 병에 이제 아프셔서 바로 입원하시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고 죄책감이 쌓여가지고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계속 아이고 이 못난 딸 아이고 내가 그때 왜 후회하고 후회했지만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아마 이런 후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나와 함께 머물러 좀 있어주면 안 되겠니? 그 순간 그거 못 참고 잠을 잤어요. 공감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많이 있고 또 가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같은 시간대에 두 군데에 제가 가야 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뭐 거기 막 다 쫓아다니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일찌감치 기준을 하나 정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두 군데 모임에 내가 가야 될 곳은 내가 필요해서 가는 곳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필요해서 가는 곳은 내가 안 가도 제가 안 가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꼭 필요로 해서 저를 부른 그 자리는 제가 안 가면 그 모임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라는 것은 우리는 늘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고 내가 필요해서 사람을 찾고 내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만나고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빼먹으려고 만나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바꾸셔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절실하게 나를 요청하는 곳에 내가 알아서 먼저 찾아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자 하실 때에 그 평생을 3년 동안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짧은 순간 나와 좀 함께 있어주면 안 되겠냐는 그 순간만큼도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잠을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그 순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것 포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되었는지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두 번째 요청에 또 실망을 드리죠. 몇 차례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울 정도로 계속 잠, 여러분 한 번 잠깐 자다가 예수님이 야 좀 다시 일어나서 좀 기도 좀 해라, 나 지금 힘들어, 같이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라고 말씀하시면 두 번째 정도는 좀 들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또 자요. 세 번째 올 때까지 또 주무셔. 여러분, 잠을 물론 이기긴 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 전쟁터에서 총을 쏘고 있는데 총을 쏘다가 잠을 잔대요. 너무너무 졸리니까 눈꺼풀이 떨어지는데 이길 사람이 없대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저녁, 주일 저녁 예배를 5시로 옮겼는데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전에 7시 반에, 또는 여름에는 7시, 겨울에는 7시 반에 예배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아주 뭐 옛날 얘기 아니니까.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바뀌어서 좋은 점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전에는 7시 반에 만약에 예배드릴 때면 저녁에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던지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이제 다시 오셔요. 주일 낮에 계속 봉사하시던 분들이 보통 저녁 예배 드리시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저녁이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 시작해서 설교 시작해서 눈을 두 번인가 밖에 안 뜨고 계속 감고 계신, 그러다 입신까지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그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예, 식곤증이 올라오고. 여러분, 이 설교 시간 정말 30분을 거의 뭐 그냥 비몽사몽간에, 근데 희한하죠. 끝나고 집에 가면 너무 맑아져. 너무 맑아져서 그나마 밤늦게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참 거의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힘든가, 왜 힘든가 저는 압니다.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육체와의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은요, 육과의 이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와의 싸움이죠.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깨어 기도하려고 하면 육신이 나를 붙잡습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육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날 야 나와 함께 기도하자, 지금은 너 기도할 때야 라고 강하게 성령이 음성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나 기도해야 돼, 맞아, 나 기도할 때야, 왜 이렇게 갑자기 내 마음속에 기도하라고 음성이 들려지지? 그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는 그 순간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받아야 돼요. 아멘. 내가 육신을 이기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면 이 기도가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내 기도가 절박한 게 생기면요, 누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막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애타는 기도하게 되고 금식도 하게 되고 기도원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타인의 고통을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아요. 내 기도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야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신 건 사실 따지고 보면 자신들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정말 자신을 죽이시는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육체와의 전쟁을 하고 계셨어요. 그 기도는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튀르키예라든지 뭐 시리아라든지 또 우크라이나라든지 저 뭐 아시아의 그 어려운 나라들 굶는 나라들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구테다라든지 이런 압제 정권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게요, 그들을 위한 아주 뭐 또 뭐 고상한 위치에서 하는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깨어 기도하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곧 나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것이 얼마나 그 증거는 금방 드러났습니다. 깨어 있어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지 못한 그들은 시험에 빠지고 말아서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도 많이 하신 영적으로 건강하신 성도님들 보면요, 그 기도의 비중이 점점 이 주님의 부탁하신 그 기도의 내용으로 분량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뭐 누군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런데 내 기도의 분량, 시간, 내가 만약에 5분을 기도했다고 치면 5분 기도가 거의 99%가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사업, 내 건강, 내 일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5분 기도할 때 한 3, 4분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거죠. 기도로 늘 주님과 깨어 기도하는 성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자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는 이 부탁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일을 정말 하기 힘든 것은 나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져서 아프면 아프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걸려 넘어지니 돌을 누가 갖다 놨어 하면서 승질을 부리고 화를 내잖아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내 몸이 다른 사람 몸처럼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사람을 공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이타적인 삶인 것 같지만 단순하게 나를 위한 삶 된다는 거죠. 이번 청년들이 오늘도 예배 끝나고 저 밑에서 이제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뭐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늦게 왔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소식을 듣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돌아와서 저희 아들도 이제 갔다 왔기 때문에 얘기도 하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청년들한테도 몇 마디 들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이들과 계속 한 하루 종일 같이 지냈어요. 애들과 성경학교를 계속하면서 애들 적어도 200명 정도 아이들을 품고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얼마나 친해졌는지요. 목요일 저녁에 이제 헤어지고 금요일 하루 이제 물에 가서 놀았는데 목요일 저녁에 헤어질 때 대성통곡을 했대. 대성통곡. 애들이 막 끌어안고 못 가게. 선생님 뭐 가지 마세요 그냥 끌어안고, 한국말로 하지는 않았죠. 그냥 끌어안고 막 그냥. 필리핀 이게 교육 정책이 이제 옛날에는 영어를 가르쳤는데 요즘에는 영어를 가르치지 않은 세대의 아이들이라 영어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깨닫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끌어안고 우리 청년들도요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그렇게 막 애들 붙들고 울었대요. 막 너무너무 울고. 그러니까 애들 심지어 어제 저녁에 와서 집에서 2시까지 우는 아이가 있대. 2시까지 애들 보고 싶다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게 내가 가서 대접받고 내가 가서 누리고 놀다가 왔으면, 그냥 수용이다 하다 왔으면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에게 뭔가 사랑을 쏟고 그 아들을 위해서 열정과 심각과 눈물을 쏟고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권대의 영성에 도움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기회가 다 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함께 머물러 있을 시간도 끝났고 나를 위해서 깨어 같이 주님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끝났고 이제 마지막 하나의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나와 함께 십자가지로 가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면서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때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으니 내가 정말 교회에 위해서 내가 이렇게 뭐 물질도 바치고 내가 시간 내서 충성도 하고 내가 이제 주님의 일을 좀 하겠습니다 평생 내가 내 일을 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의 10분의 1이라도 정말 나머진 생애는 주님 위해서 좀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쭉 일을 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비율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못해 먹겠다고 나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나옵니다 내가 원했던 바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난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받쳐준다고 사람들이 기본이 안 돼 있다고 그릇이 안 돼 있다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핑계를 내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직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두 번의 함께라는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의 그 포도나무의 진액을 먹고 영양분을 먹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능력을 받고 열심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로 단단하게 쌓여졌더라면 주님이 십자가 지자 하면 네 할렐루야 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시간들이 전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뭔가 주의를 한번 해보겠다 봉사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에 든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5절 보니까 베드로가 결심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더라 마음은 원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와 함께 준비된 시간에 그들은 전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나와 함께 머물러 있자 말씀하실 때 몸만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었어요 나 함께 깨어 기도하자 했을 때는 잠을 잤어요 그러니 함께 십자가 지는 그 일은 도무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봉사 그룹을 맡고 계실 때 저한테 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구장님, 구역장님 뽑을 때 많이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아 이 집사님 전화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이 하시면 아마 할 거예요 세상 그 누가 시켜도 안 하는 분인데 목사님이 전화하시면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요 저마저 거절을 당하면 어찌하오리까 예.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거절했을 때 그분이 저를 볼 몸무게 없어서 그 다음에 참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전화를 잘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억지로 아유 목사님이 그냥 전화하셨으니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 아 정말 한다 하고 하시는 분은 나와 함께 십자가 지자 하는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이건 아니지 하고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본인이 그 두 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았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고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어떤 봉사를 어떤 헌신을 꿈꾸기보다
먼저 주님과 하나가 되시고 주님을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중보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오셔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수 윤한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미팔군을 통해서 옛날에 이제 데뷔를 할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도 그런 거예요. 윤복희의 오빠죠. 이 윤한기 이제 씨가 처음에는 너무나 잘 나갔어요. 가수고 작곡도 하고 또 뭐 배우도 하고 인기가 끝내줬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가정에 불충했답니다.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났는데 예수 믿는 아내 그냥 탱겨치고 밖으로 방탕한 시간들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방송도 출연하지 못하고 노래도 부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 둘 자기 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빼먹을 게 있을 때만 친구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외로웠대요. 너무 고독했대요. 이렇게 내가 죽나 보다 하는데 예수 믿는 아내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화했더니 집에 오세요 그러더래요. 나는 그렇게 방탕하고 집에다가 갖다 준 거 하나도 없고 그렇게 정말 괴롭힘을 주었는데 집에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서 갔더니 교회 식구들이 와 있더랍니다. 신방대원들이 와서 앉아서 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날 부른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양이었다. 그 찬양을 부르며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주님을 만나 목사님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필요한 곳 찾아서 띠띠고 돌아다니는 순간은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내 곁에서 떠날 겁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남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다 떠나도 나를 사랑하는 그분만 남아있을 겁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실 땐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바쁜 일이 많아도 주님과 함께하여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평생 주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